우리 집에는 감리고 강예규고 다 일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감리고 강예규고 다 어제도 여기 와서 또 먹고 갔어. 다음에 어저께 또 왔어? 내 승인도 아, 없지? 강예규는 술을 먹고 죽다 살았다 왔대. 가 완도 갔는데 언제 왔어? 어제 완도 갔다가 어제 아침 어저께 저녁에 왔는데 여기 와서 술 먹었는데 아 그래도 술 먹는데 다음번에 땀 좀 자는데 야 이 새끼야 너는 그, 나 술 먹으라 무슨 술을 그렇게 먹고서 누나 나 가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 술을 잡자 먹어라 내 꼴이 났지 그래서 그 개새끼 야 그게 먹는 거야 그럼 아 그 맥작이 새끼는 안 단단데 수, 아 지금 뭐라고 네, 나도 어 아 새끼 어우 좋아요 지랄하고 있다 새끼. 생각지 어르기 전에 몸에다 술을 축적한대. 지랄하고 있다. 거기는 어 지랄이 쌍두마차 타고 달린다는 기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 그리고 언니는 여기서 가고 나는 이렇게 여기서 면접 보고 농담이 그러나 면접 보고 일할래 나 일해야지. 울릉도는 가는 거는 뭐 고민했어요. 시가랑 죽였지. 겨울은 안 된다며? 겨울은 안 된다 그래. 그지? 네, 또 차들 변하면 겨울은 대신 이거 아이고야. 아 그래 여기서 수술해가지고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다고?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재미있어. 재밌지. 이거 뭐 힘든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라고. 조금 몸이 조금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아니 난 미치겠다는데 내 집에서 한밤 내가 노력하고 뭐 이래도 안 됩니다. 난 이래야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사람이 쉬는 것도 좋아. 그거를 안 내리면 몸 꽉 해야 된다고 해서 몸이 안 좋으면 쉬어. 몸은 세상 살아. 쉬는 것도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해줬어요. 형은 고단에 드실게. 길 올라가는데 지금? 상고구만. 오늘 영상은 괜찮은데? 네네네. 그거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 좋대. 소피는. 나중에 보면 그 썸네일만 앞에 다시 자막을 해서 야 형부 안만 그래도 그렇지 어제도 커피 한잔 좀 주면 아예 되겠습니까? 아니 안 먹는 줄 알았어 사람이 양식이니까 아, 먹었잖아 됐어 내 삐졌어 근데 내 형부하고는 조선혁명 같이 못한다는데 아니 별명 다 줘 나랑 딱 맞아 어 아줌매 그래 뭘 줬음에 내가 싸줄게요 아니에요 아니요 어 임신했구나 아 위력이 삼촌 내가 얼마나 가깝다고 아니 그 전에 결혼식장에서 아 저를 봤어요? 네 그 누가 지인분 결혼식에 같이 갔다가 아 그랬어요? 네. 나 저기 거제도는 엄마 집이랑 갔었어요 네 맞아요 사진이랑 갔어요 거기도 가고 아니 그럼 아프고 한다는데도 도움도 못 되지 일도 못 하지 그래 돈은 그 조금만 보냈는데 아,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분들도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아유, 입덧이 심하게 해가지고 너무 목숨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나 우리 딸, 우리 안디로 인수자지 때문에 매일 넘어가고 싶어 두 그릇 매일 정수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 80년대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인수됐으니까 나 우리 안디 90년생인데 그 한국으로 말하면 막걸리지 감주라 감주라 하는데 네네. 그걸 구루마에다 50리터 통에다 하나 가득 실어서 그거 한 사발에 50전씩 팔았단 말이야 50전씩 옛날에 그 50전씩 팔아서 농마구씨가 이런 50전 됐어 그때 그거 3만원 이거 만들어가지고 나를 항상 싸줬어 매일 그걸 우리 어머니 그래서 야 이제 자식은 하면 농마구씨처럼 길쭉하겠다 진짜 우리 아니 키 크잖아 농마구씨만 딱 먹었어 아니 어제 갑자기 알렸는데 갑자기 막 그러신 거예요. 난 우리 향이 군달 설때 지금 여덟 달 이만 서야 돼.
지냈었어요? 연애야 잘 지냈지 삼촌. 저는 뭐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그냥 바로 남친다고 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래. 아 됐어 그래도 넌 이럴 수면 됐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그래 미안해 삼촌 알른 안 돼 내가 잘...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여기 그거 있나요? 그 여기 개탕 있나? 개탕? 애탕? 개탕. 개 개고기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나도 그거 농마국수 하나 넣어 줄까? 농마국수 하나. 여기 나 그때 그 은혜 아줌이랑 네. 방송 할 때 저기 은혜 아줌이랑 했잖아. 아, 아 그랬구나. 여기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아, 이 방송 촬영했던 자리. 아, 아. 근데 이 식당 아니고 저짝 식당 됐어. 아, 식당 지금 옮겼으니까 저짝 아니, 식당. 아니 이쪽이에요? 어, 제일 위에 거. 오른쪽에 거. 아 그러네. 네, 내하고 강혜기하고.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아니 근데 저 사진을 진짜 크게 확대 안 하겠나 오늘 진짜. 아니 나 사진 크게 내버릴게. 아니야 우리 근데 같이 찍은 사진 여기 있었지. 같이 찍은 것도 있고 여기다 사진 드라마에 다 붙여놔라. 네 여기 와서. 내 영화배우들하고 찍은 사진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이 손 뭘 하냐. 근데 지금 꼭자니까 나 이 가게가 이거 볼 데가 야. 없어. 근데 사장님 내지 저기... 여기 들어와 이래 보지. 내지 살 전에 나 같이. 어? 저또 식당 어디? 운호가 내지 전. 내려고 지 알잖아. 여기 같이 방송. 어? 내지 너 여기 식당만 내려 받아라. 내 홍보 이제 사람 다 끄는 거다. 사진을 사진을 갖든 하는 거야. 붙여라. 아니야. 이게 사실은 내가. 아니 근데 은호 원래 사람들이 그 내 식당인 줄 알았지 지금. 맞아 여기 성숙 씨 식당이 맞는 거고 내가 홍보했으니까 난. 아이고. 나 많이 먹어. 일단 먹는 거 다. 내가 여기다 농마국수 또 두 그릇. 네, 네. 이건 내가 낼게. 아니에요. 야 내가 진짜 그때 이렇게 삼촌 아프다 나 진 나 솔직히 말할게. 돈은 없는데 나 돈이 정말 없었어. 날 무직 치고 있다 하니까 벌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내 암만 해도 야 나 이 10만 원이라도 뭐 뭘 한 날이라도 야 도와줘야 되겠다고 내가 보낼 줄 몰라 또 카톡으로 그래도 보냈어. 너무 미안한 거야. 정말 가깝다고 행인데 야. 아이고 보이지.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후원도 많아서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떤 분이 내일 이런 무명으로 500만 보내주고 다 봤다고 너무 고마워 분들, 너무 고마워 분들이. 저 그만큼 열심히 살았잖아, 열심히. 그만큼 또 이렇게 삼촌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조심하, 조심하고. 너 술은 안 마시는 거요? 못 마시죠. 먹으면 죽지. 못 마시는 거랑 마시지 마옵소, 저는 좀 제발. 그래서 이렇게 술자리에다 죽을 마시고. 이 죽음을 한번 겪으면은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야 돼. 그거. 빨리 저기 머리를 터뜨려서 왕년에 빠진 것처럼 하면 안 돼. 두 분은 안 하지. 북한 분들은 대부분 다 늙으시니까. 아, 젊은 애들이 많이 하지. 내 것들은 할머니 룩이 유튜브 하냐. 내니까 하지. 난 이보다 더 할머니. 먹고 싶어. 근데 내가 몇 년 됐는데도 솔직히 그걸. 뭘랄까? 언니, 아니 어머니 이거 좀 포장해서 언니는 보내게. 예. 어서 나는 얘 남의 했구만. 나는 여보 엄마 두 개 해. 민내 최신설 교환이 된 거. 엄마 같이 싸주셔 같이. 한 통에다 같이 여다 싸주셔. 우리 아는 거 철도니까 그 철도 살짝이 집에 있더라고. 거기서 사. 나 지금 이렇게 잠깐 아닌가 했다. 비슷한데 하면서 신심이야. 설마 설마. 원래 이렇게 하니까 만나네. 남양 어디 있으셨어? 남양? 엄마는 어디 찍었을까? 어머니도 별거 생각. 가끔씩 외워요. 여행 얘기하면 여자친구 죽이면 잘했냐 워낙 아담스럽지 우리 집도 와서 주무시고 갔어. 거제도 가서 걸치고 왔지. 내 거제도 포로 수용소 너무 가고파가지고 포로 수용소 가봤어. 우리 거제도까지 갔는데 포로 수용소는 보기만 했지 안 갔지. 야 들어가 보시오. 그 김영삼 대통령 거기 저기
저기 생각까지 바뀌었고 김영선이 그 옆이 가졌었는데